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뱅크업홉 제공입니다. 한국의 NGO 봉사기관 재외한인구조단은 뉴욕의 노숙자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CCB가 미디어 시대의 크리스천 아이 키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찬양단이 함께 모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고금주의 기독교 지도자 500여 명이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월드쉐어 설립자 권태일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겨울은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입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과 행복한 신앙생활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알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자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제2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국제 NGO 봉사기관 재외한인구조단은 뉴욕의 노숙자 쉼터 나눔의 집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인 노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0일 뉴욕 노숙자들의 쉼터 뉴욕 나눔의 집에 기쁨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한국의 국제 NGO 봉사기관 재외한인구조단이 한인 노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재외한인구조단 단장 권태일 목사는 나눔의 집 이사장 문석호 목사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무상으로 항공료를 제공하고 한국에 연고자가 없더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특히 그 당장에 한국에 가고 싶으신 분, 또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실 분들, 이분들과 함께 최대한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한인구조단은 720만 재외한인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고 연고자가 없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 목사는 한인구조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월드쉐어 선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전 세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드쉐어와 한인구조단은 17차례에 걸쳐 IT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열방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IT 선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개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영화나 TV를 보다 너무 폭력적이거나 수위가 높은 애정 장면으로 민망한 경험이 적지 않을 텐데요. 각종 유해 장면이 범람하는 미디어 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크리스천 자녀로 키워야 할지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CCB에서 미디어 시대의 크리스천 아이 키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 11일 후러싱 제일교회 비전 센터에서는 미디어 시대의 크리스천 자녀 키우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혼란스러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문화선교지 낮은 울타리 간사 조희창 목사는 좋은 어린이 영상을 소개하고 무분별한 영상 가운데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분별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와, 멋져 보이는데? TV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정말 멋지게 보이게 만들어요.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동성애. 동성애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야, 멋지다. 저것도 사랑이네. 라고 여겨지게 만들어요. 이번 세미나는 어린이 복음 영상을 제작해 선교 사역을 펼치는 크리스천 칠드런 보이스 CCB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CCB 이사장 조원태 목사는 어린이 영상 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들을 복음의 유통자로 세우는 그런 이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를 통해 영상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 이후 강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올바른 크리스천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CB는 한인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세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선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찬양팀들이 최고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축제의장을 연출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의 주최로 열린 찬양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효신장로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합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합창단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과 말씀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의 주최로 열린 이번 찬양제는 교계 화합과 개혁을 소망하는 마음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월드미랄 합창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찬양제는 핸드벨 콰이어의 경쾌한 울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프라미스 교회와 효신장로교회 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의 찬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저지 교협회장 김종국 목사의 기도, 문석호 목사의 환영사, 김승희 목사의 시편 낭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출연진과 관객은 이날 모두 하나가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계 화합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 50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작가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난 8일 워싱턴포스트에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고난당한 자를 섬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버릴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에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지도자들은 난민 정착을 돕는 월드릴리프를 비롯해 남침례교 신학교 대니얼 에킨스 총장, 노스랜드 교회 조엘 헌터 목사,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카 등도 참여했습니다. 무슬림 7개국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 또 한 번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뉴욕시를 포함해 미전역에서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펼쳐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30여 년 동안 나눔과 봉사로 헌신해온 한국사랑밭교회 담임 권태일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NGO 봉사기관 월드쉐어를 설립하고 재외한인구조단 단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에 중독된 권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권태일 목사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국제 NGO 봉사기관 월드쉐어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재외한인구조단을 발족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희망의 빛을 밝히는 권 목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월드쉐어 대표 권태일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짧은 시간 바쁜 일정일 텐데 너무나도 담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부흥회 뿐만 아니라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곳 뉴욕에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일정으로 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하는 제가 원래 30년 전에 네. 갈 곳 없는 이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시작을 해서 올해 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프로그램 안에 네. 늘 그 한국인이면서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비행기 표값을 대준다든가 오면은 잠잘 곳을 챙겨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네. 이것이 좀 커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혹은 또 이렇게 한 부서로 일하기는 힘들겠다 해서 제외 한인 구조단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이제 데려오고 또 해외에서 현지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또 쉼터를 만든다든가 또 생활 자립을 돕는다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해외에 있는 한인회들 네. 이런 한인회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사관이나 대사관하고가 긴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여러 한인회들과 이렇게 MOU를 맺고 네. 또 그 MOU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빨리 알아지잖아요. 네. 그 MOU라는 게 뭐 우리를 뭐 폼만 잡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MOU를 맺어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좀 더 신속하게 라인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 MOU를 맺게 됐는데 이번에 그 뉴욕 지역에 여러 그 롱아일랜드라든가 네. 퀸즈 한인회라든가 이런 한인회와 MOU를 맺어서 이제 좀 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빨리 가고 또 막 빨리 좀 더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분들은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근데 이 사역을 네.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밭, 월드쉐어 네. 그리고 제외 한인 구조단 그 네. 외에도 14개 NGO 단체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콩을 심으면 콩밭,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 네. 사랑을 심으니까 사랑밭. 그래서 이제 이 밭은 자꾸 지경을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원래 한 20명 정도를 제가 같이 공동체에서 세일즈맨 해서 돈을 벌어서 그들과 같이 생활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한광훈이라는 32살 먹은 청년이 와서 얼굴이 노랗고 다리가 뚱뚱 부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내가 20여 명 생활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이 사람을 3천만 원이 되는 그 후천성 심장병이 걸렸는데 해줄 수 있는 재력이 여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가 계시면 내가 행편되면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보냈지만 실상은 내가 20명 생활하는데 급급하니까 당신까지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랬는데 간 지가 3일 만에 제가 전해주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중풍 걸린 아버지가 연락이 왔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한강훈이라는 청년을 장례를 치러주고 돌아오는 길에 막 정말 새로운 사명감이 피가 역류한 듯한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켰을 텐데 혹은 내가 이 20명 외에 돈을 좀 더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죄책감이 들면서 두 가지 사명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네.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됐죠. 네. 그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 힘껏 하는 것만 해야지 뭘 잘났다고도 막 크게 하고 뭐 이름을 빛내고 뭐 할 게 뭐 있느냐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네. 내 힘의 한계도 여기게 되고 그때부터 두 가지. 하나는 최대한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자.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혼자 죽어가게끔 내버려 뒀겠는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자.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한 내가 20여 명 내 힘껏 이것만 도와줘도 난 큰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나만의 생각에 틀이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알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한 지가 이제는 30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원래는 세일즈를 하시다가 네. 이렇게 갑자기 콜링을 받고 이끄심을 네. 받고 이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는데요. 그렇죠. 사모님과의 이런 갈등도 어떻게 보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갈등인데 물론 이제 사명은 제가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막 네. 가졌는데 그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남편 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뭣도 모르게 따라왔다가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참 그 노숙자분을 이렇게 네. 처음에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는 제가 세일즈맨을 9년 세일즈맨을 했는데 네. 4년 반은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네. 4년 반은 수입이 됐습니다. 그 참 친한 믿음의 간증인데 네. 교회를 나가면서 돕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맞물려서 네.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또 4년 반 세일즈맨 하는 중에 초창기 처음 수입이 시작될 때는 12시간 일을 해서 5만 원 수입이었다면 네.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자꾸 그분들을 케어하고 씻겨줘야 하고 행정 처리해줘야 하고 신학교 가야 하고 1인 5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해서 5만 원 수입인데 10시간 일해서 7만 원 수입되게 하고 8시간 일하게 해서 15만 원 수입되게 하고 5시간 일해서 20만 원 수입되게 하고 3시간 일하면 30만 원 수입되게 하고 그러니까 줄어들수록 하나님께서 수입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런 참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 순간마다 정말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막 힘이 네. 샘솟는 것 같은 느낌.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열방교회와 함께 MOU 네. 협약식을 가지셨잖아요. 네. 참 뉴욕에 이제 지부를 두고 재외한인구조단이 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네. 무엇보다도 열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열정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이 열정을 함께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분이 없는가 애를 쓰는 중에 참 안혜근 목사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고 원래 그 서울에 예수마을교회라고 네. 장학일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네. 그 교회 목사님 처남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결이 되게 됐고 그 예수마을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끝나지 말고 마을 전체를 예수마을로 만들자는 것이 그 예수마을교회의 모토입니다. 네. 원래는 신당제일교회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러한 정신이 그대로 안혜근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고 또 저 또한 그것을 실제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그 마음들이 믹스돼서 하고 있는데 특히 안혜근 목사님의 남미 복음 전하는 것, 아프리카, 특히 IT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에 손발을 맞춰 하면은 지금에 보다도 몇 배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다 해서 이 교회에서 선교부를 따로 하는 올레이션 비전 이 기관과 MOU를 하게 됐죠. 앞으로 정말 더 사랑 나눔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특히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7천 클럽, 네. 중보기도 세미나 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 7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7천 명 이상을 뭐 만 명이라고 하면 안 하겠다 그럽니까? 그 7천 명의 중보기도자들을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을 책임맡은 강목윤 장로님이란 분이 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1등병으로 했을 때 대대장으로 하셨던 분인데 정말 저는 그분을 현존한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하루에 15시간에서 20시간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 정말 그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기도에 뜨거움에 그냥 휩쓸려서 제가 이름은 제 이름으로 올려놓고 같이 함께하고
전 세계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충복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를 저희들이 해주고 네. 또 그 기도 속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중복 기도 그룹에서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치료되는 사역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드쉐어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예. 어떤 다양한 사역을 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이름 그대로 월드쉐어니까 네. 세계에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것이니까 한마디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고통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곳에 저희들이 고통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달려간다. 그것이 뭐 노인이다, 아이다, 장애인이다 이걸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현장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이 자세가 저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분야가 딱 있는 게 네네.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네. 도움이 필요한 그 현장은 언제든지 달려간다. 저희 생각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있어서 네.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훌륭한 사람 네. 다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릴 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은 네. 그 이야기가 너무 긴데요. 네. 훗날에 또 좋은 기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사람은 어차피 살면서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네. 사람은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형이 보여졌다. 이것이 정말 값지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2016년에 사회봉사 부문에서 이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2017년 더 큰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네. 좀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나눠주시면 네. 같이 기도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외동포신문이라는 해외동포들에게 볼 수 있는 신문 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는 신문인데 그래서 올해의 인물상 사회 부문에 네. 봉사 부문에 제가 그 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뭐 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상표 하나 준 것인데 저는 그 의미에 뭐 제가 이름을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면 정말 귀한 일이다 해서 또 받게 됐는데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나라도 구제 못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아질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를 반성하게 네. 하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이제 여기서도 열방교회와 함께 MOU를 맺으셨지만 네.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까지 네. 이런 모든 사랑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물질을 전에는 그냥 뜻을 가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때 그때 급할 때 그때 그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이런 일들은 한 번에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드리기는 그렇게 갑자기 복받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 회원으로 월 만 원씩 혹은 10불씩 이 정기적으로 정말 커피 한 잔 값이라 할 정도로 참여만 되어준다면 그것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되고 그것이 또 이미 모아졌을 때는 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이면서도 그게 모아질 때는 많은 일들을 그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분이나 네. 뜻 있는 분은 이 정기적인 회원이 되어주는 것에 이거는 정말 너다 나다 없이 네. 다 되어줄 필요가 있고 네. 내가 가입한 것을 끝나지 말고 아들, 딸, 손녀, 손자, 할머니 다 함께하는 것도 아주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꼭 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맞습니다.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정을 위한 서민 아파트 확충과 노인 렌트 지원을 추진합니다. 확충되는 만 가구 중 5천 가구는 62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500 가구는 퇴역군인을 위해 따로 배정되며, 나머지 4,500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 주민에게 입주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노인 2만 5천 가구에는 월 최대 1,300달러의 렌트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약 40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불체자 중 대다수는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이며, 이번 단속은 히스패닉 불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이 한인과 이민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단속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존 켈리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공안정과 국경안보, 이민 시스템에 위협을 주는 이민자 680여 명을 체포했다며 정과자와 갱멤버가 주요 타겟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뉴욕시에서는 41명이, LA에서는 161명 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대학 출신 중 학자금 융자를 못 갚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사람이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의 경우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 29만 명 중 8%가 채무 불이행 상태며, 뉴저지는 대출자 8천 명 중 9%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주 평균보다는 채무 불이행률이 낮았으며, 4년제 주립대 출신이 사립대 출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의 20대 한인 남성이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일 패터슨 길거리에서 프랭크 에드윈이 칼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용의자 워너방을 붙잡았습니다. 방 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 나눔의 집과 재외한인구조단이 재외한인구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나눔의 집 박성원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한인 노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노숙자들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노숙자 중 4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며, 재외한인구조단은 이들에 대한 항공료는 물론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활성과 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민자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토안보부는 급습작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통상적인 추방 대상 이민자 검거작전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전과자뿐 아니라 범죄 전과가 없는 밀입국자까지 추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올 것이 왔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를 강타하면서 고층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맨하탄 힐튼 호텔에서는 고층 유리창 일부가 떨어지기도 했으며, 뉴로셀과 할렘, 뉴헤븐 등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항공기는 운항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룹이 있으면 치료 효과가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기도가 가진 기적의 힘,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주와 더욱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